사실 이제 맛수로 큰 고민을 낚으셔야 되니까 두 분이서 맛수 포즈 한번 치워볼까요? 여러분들 더 잘하시겠지만 저기 예전에 그 배우 유명해서 아랑드롱 좋은 거 닮았죠? 아, 좀 진하게 생겼잖아요. 맛수 포즈 한번 치워보겠습니다. 어, 두 분 아까 그 파이팅 포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요? 아, 이렇게요? 네. 네. 하지 말까요?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 좀 낚싯단을 드시고 뜰채 드시고 해서 2조 4가 2조 4가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잘 쳐주셔요. 여기 저기 기자님은 박세기 때문에 예, 감안하시고 예. 제가 이제 고기가 아, 대물을 뜨시면 뜰채로 잡으시는 걸로 예. 하나 둘 셋 또! 왔어! 은하천차! 으아! 여러분 처음 봤습니다. 마지막 포즈로 아까 하셨는데 뭐 케이크도 화이팅 한번 파이팅 한번 하는 예, 포즈 한번 치겠습니다. 예. 킹투 화이팅! 네, 또 혹시 다른 포즈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기자님들 너무 많으셨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분 한 번만 해주십시오. 아, 예. 이렇게 유명한 게이트에서 또 낚시 브랜드 런칭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제 낚시가 생활 낚시 쪽으로 이제 9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900만 인구가 게이트 낚시복을 한 벌씩은 갖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네, 반갑습니다. 최상률입니다.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정확히 예 음악 좀 감당을 좀 해주시고요. 예 저희가 또 악보가 나오면은 예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예 고맙습니다. 말을 이어가겠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올해 이제 정확히 이제 5순위인데 어찌저찌 이제 걷다 보니까 5순위 됐더라고요. 근데 5순위 돼서 제가 K2 광고를 찍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인천 월미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500원을 주고 토종 비결을 봤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. 이 K2 광고를 찍으면서 근데 그 토종 비결 그 보시는 그 어르신이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우리 예전에 그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제 관상을 쓱 보더니 어허 대기만성이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중학교 때 대기만성이 뭐지?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이제 나이 먹을수록 이제 잘 된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 어른이 저한테 그때 정확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50부터 잘 된다. 근데 중1짜리한테 13살짜리한테 50부터 잘 된다라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았구나. 내가 50이 돼서 K2 광고를 찍었구나.
그 어르신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을 잊자면 그냥 잘 걷고 있다 보면 잘 걷고 있다 보면 지상렬처럼 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. K2 앞으로 대박나자 하면 우리 기자님들 으라차차 한번 외쳐주세요. 다 같이 K2 대박나자 그러면 으라차차.